안녕하세요, 여러분. 주간 다이어리 꾸미는 영상입니다. 주간 다이어리 꾸미기 전에 제가 로너스 아카이브에서 구매한 것들이 와가지고 그거 같이 리뷰해서 보여드리고 활용을 해서 주간 다이어리를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도 홀드온 모먼츠라는 이름으로도 소개해드렸었고, 지금 현재는 이름이 바뀌어서 로너스 아카이브라는 이름인데, 원래 네이버 스토어 판매에서 판매를 하시다가 뭔가 이제 개인 몰이 생기신 것 같아요. 그래서 구매를 했습니다. 주말 동안 배송 이벤트가 있었던 것 같은데, 저는 주말 동안 뻗어 있어가지고 구매를 하지 못했고, 배송비 내고 네, 구매를 했습니다. 항상 색감이 너무 예뻐서, 마스킹 테이프도 두개 구매했어요. 안산 게 있었더라고요. 새로 나온 것도 있고, 그래가지고 구매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한번 같이 보여드릴게요. 근데 뭔가 리뷰를 지금 밑에 스크랩북이 저 멀리 있어서 이미 앉았는데 다시 일어나기는 귀찮으니까 네. 리뷰를 꾸미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요거는 덤이고요. 네. 그리고 제가 구매한 것들은 이렇게 메모패드 두 개랑 그 다음에 체크리스트 메모. 이거는 진짜 색감이 미쳤어요. 이 형광초록이 인쇄하기가 되게 힘든 색인데, 어떻게 이렇게 색을 뽑으셨나 잘 모르겠어요. 진짜 색깔이 너무너무 예뻐요. 그래서 이렇게 이 초록색 메모패드랑, 이렇게 메모패드 네 가지 구매했고, 원래 메모북, 홀드온 모먼츠 때도 메모북을 제가 되게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역시나 두개 구매했습니다. 같은 거두개 구매했어요. 이렇게 구매하고, 그 다음에 서클 스티커랑 마스킹 테이프 두 개. 이렇게 구매를 했습니다. 그러면 메모북부터 보여드릴게요. 세 가지 종류의 메모지가 있고, 뭔가 뜯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점선이 있어요. 그리고 이거를 이렇게 좀 이렇게 넘겨가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처리되어 있습니다. 색감이 매우 예쁘고, 저는 항상 되게 잘 쓰는 메모지여가지고, 로너스 아카이브 메모지는 되게 잘 써서 역시나 믿고 구매를 했어요. 지금 보시면 이것도 그냥 단색이 아니고 아주 살짝 그라데이션이 들어가 있고, 네. 생각보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조금 색이 차분하긴 하거든요. 근데 그래도 네, 마음에 드는 그런 메모지입니다. 일단 지금 꾸밀 때쓸거 하나만 뜯어볼게요. 이렇게 보시면 여기 점선이 있어서 이렇게 뜯깁니다. 근데 이렇게 뜯은 게 이렇게 살짝 이렇게 나올 수는 있네요. 약간 정리가 잘안될 수는 있겠다 싶어요. 그리고 약간 주간 다이어리는 주간으로 쓰는 다이어리다 보니까 조금 약간 개인적인 TMI가 다른 다이어리 꾸미기 영상보다 많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체크리스트 메모패드도 진짜 이게 색감이 영상으로 이게 담길까 모르겠는데 이게 아주 아주 진한 형광 초록색이에요. 너무너무 예쁩니다. 그래서 메모지를 이렇게 그냥 뜯어서 쓸 수도 있고, 당연히.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중간에 또 이렇게
커팅 선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또 이렇게 뜯어서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는 어차피 뜯어서 쓸 거라서 뜯어볼게요. 아카이브의 메모패드인데 예전 기존 메모패드보다 크기가 살짝 작아지면서 오히려 개인적으로는 활용도가 조금 더 늘어난 느낌인 것 같아요. 이 분홍색깔 메모패드도 보시면은 중간에 살짝 잉크 튀는 것처럼 디자인이 들어가 있는 네, 그런 메모패드입니다. 너무 예뻐요. 그래서 일단 메모지는 다 리뷰가 끝났고 그리고 마스킹 테이프는 이 메모지를 붙이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클 스티커라고 해서 스티커도 구매를 했는데 그냥 동그라미 고무송 스티커인데 패턴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한 디자인이 다섯 장씩 들어있는 스티커고 둘, 셋, 넷 네, 이거 한 장에 한 100원 하는 것 같아요. 이 스티커가 이게 총 2,500원이니까 네, 이거 하나에 한 100원 하지 싶습니다. 그러면 한 이 정도 한 300원 써볼게요. 네, 그래서 이렇게 아 디자인을 다 못 보셨을까요? 이거랑 이거 이렇게 총 다섯 가지의 원형 도무송 보시면은 이렇게 원형으로 도무송입니다. 네, 여기 들어가 있는 포인트가 되어줄 그런 예쁜 스티커들이라서 저는 개인적으로 잘 쓸 것 같아요. 나중에 다 쓰고 재구매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러면은 한번 이렇게 스티커랑 메모지랑 마스킹 테이프로 주간 다이어리 꾸며보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